네, 여러분, 지상의 양식 33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키워드는 뭐였냐면 물하고, 그쵸? 잠시만요. 지난 물하고, 그쵸? 물, 그 다음에 빛. 이것이 핵심 키워드였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물에 대한 건 했고, 그쵸? 오늘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늘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길가의 조약돌들. 빛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빛이 보금자리, 광야의 황혼 속에 희게 드러나는 히스. 여러분, 히스라고 해서 지중해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관목,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회교사원의 대리석 바닥 돌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앙드레지드는 이 북아프리카나 이런 데, 뭐 스페인 그라나다 이런 데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국적인 풍경이 많이 나옵니다. 동굴 속에 피는 꽃, 그다음에 아네모네, 흰 것이란 모두가 예약해 둔 광채라고 하는데, 이제 밤 같은 때 하얀색이 더 이제 뭐 달빛 같은 걸 반사해서, 그쵸? 더 밝게 빛나죠? 그렇죠? 그래서 흰 것이라는 것은 가장 뭐 빛을 많이 반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쓴것 같습니다. 나는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따라 모든 존재들을 판단할 줄, 아이고, 죄송합니다. 판단할 줄 알게 되었다. 낮에 햇빛을 드릴 수 있었던 어떤 것들은 밤이 되면 빛이 세포들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이런 위에 있는, 그쵸? 이그뭐 바다의 동굴 속에 피는 꽃이나 밤에 달빛을 받아서 빛나는 히스처럼, 그쵸? 낮에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밤에도, 그쵸? 이렇게 빛을 받았고 있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낮에 벌판을 흐르는 물이 더욱 멀리 어두운 바위들 밑으로 흘러들어 수북하게 쌓인 금빛 보물들을 철철 넘쳐나게 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게 또 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두운 바위들 밑으로 흘려서 수북하게 쌓인 금빛 보물들. 여기서는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 이게 바로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북하게 쌓인 금빛 보물. 수북하게 쌓인 금빛 보물.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빛일 것 같아요. 그쵸? 빛. 그래서 벌판을 흐르는 물이 어두운 바위들 밑으로 흘러들어서, 그렇죠? 밤에서도 빛이 난다는 이야기인 것 같죠?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러나 나타나엘이여, 나는 여기서 그대에게 오직 사물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기서 사물들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사물들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오직 사물들. 여기서 사물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한마디로 여기서 뭐와 대비되는지를 생각하시면은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것과 대립되는 게 뭐냐? 사물하고 대립되는 것이 바로 영혼이죠, 영혼. 여기서 영혼은 이제 청교도적인, 기독교의 청교도적인, 그죠?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관념론 이런 거, 그죠? 관념. 그 영혼의, 그치? 영혼이 중요하고, 그죠? 그것에 비해서 육체는, 그러니까 육체는 뭡니까?
육체는 더럽고 그쵸? 영혼은 고귀하다 이런 사상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그래서 사물이라는 것은 육체도 포함한 그런 사물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육체도 사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런 어떤 약간은 유물론적인 사상이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철저히 종교적인 사회 뭐 이런 것들이 종교적 압박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책이 이 안그레 시대에 이 책이 쓰인 게 19세기 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그렇죠? 이런 저기 그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그렇죠? 세계를 풍미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 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의 그 신이라든지 이런 영혼의 세계 이런 거죠. 저기 종교적인 거. 신기한 해초들처럼 그것을 물에서 꺼내면 금세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기. 그쵸? 그러니까 해초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이 살고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환경에서 그걸 꺼내면은 곧 시들어버려요. 그죠?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그쵸? 빛을 잃고 마는 것처럼 어떤 사물들이라는 것은 사물들 세계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마치 무슨 영혼, 뭐 조물주가 창조한 것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쵸? 그 원래의 생명력을 잃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그러므로 등등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있었고 풍경들의 무한한 변화는 우리가 아직도 행복의 모든 형식들을 즉 그것들이 지닐 수 있는 명상이나 슬픔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풍경들의 무한한 변화는 우리가 그러니까 풍경들이 변하는 모습이 시시각각 다 다르죠. 이제 그런 걸 포착하려고 했던 게 모네 같은 화가들이 있는 화가들이 있는데 그러한 변화들을 언제나 항상 그저 정확하게 포착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알고 있다. 어렸을 적 부르타니우의 황야에서 가끔 슬픔에 잠기곤 하던 어떤 날이면 나는 갑자기 내 슬픔이 나에게서 빠져나갔을 극도로 슬픔은 제가 풍경 속에 포함되고 그 속에 흡수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리하여 나는 내 눈앞에 슬픔을 감미롭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임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렸을 때 부르타뉴라고 하는 그쵸? 이렇게 어떤 프랑스 지방 이름이죠. 그래서 황야에서 가끔 슬픔에 잠기곤 하던 어떤 날이면 나는 갑자기 내 슬픔이 나에게서 빠져나가 가지고 그쵸? 그 풍경 속으로 이제 마치 자기 신의 어떤 슬픔이 이제 투영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슬픔에 젖은 눈으로 풍경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실체인 것처럼 그렇죠? 감미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 굉장히 그러니까 자신의 슬픔을 새로운 대상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기가 있으면 그렇죠? 자신의 여기 슬픔 여기 지금 앙드레 지도가 있으면 이게 풍경 속으로 전이 되죠? 그렇죠? 전이 된 것. 그래서 풍경이라는 게 있다고 해보세요. 풍경. 그럼 이 슬픔이 전이되어 있어서 마치 슬픔이 풍경이 슬픔에 잠긴 것처럼 다시 역투사되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감미롭게 오히려 그래서 풍경을 이 자의 자아화된 자아화된 풍경
자아된 풍경이 다시 대상, 그렇죠? 대상으로 대상화한다는 거죠.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마치 여러분 슬픔이 자신한테 빠져나와 가지고, 그렇죠? 대상화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는 끝없이 되풀이 되는 새로움. 여러분 안 그러지도 항상 새로움을 추구했다는 것을 그 얘기를 했었죠. 끊임없이 되풀이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세상은 자신의 상황이라든지 자기가 투영되거나 그죠?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매우 간단한 일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것이 여태껏 만들어진 적도 생각된 적도 말해진 적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것이 나에게는 완전히 처녀성을 지닌 것 같았다. 그래서 현재의 순간 속에 완전히 흡수된 세계의 모든 과거.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기 그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겠죠? 어떤 진리라든지 어떤 삶의 기쁨. 그다음에 뭐 진리겠죠? 진리. 그렇죠? 진리. 어떤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이 만들어진 적도 없고 생각된 적도 없고 말해진 적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만이 깨달을 수 있는 완전 무결한 진리 이런 것들.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불교의 선종의 사상하고도 약간 통하는 게 있어요. 불교에. 그렇죠? 불교에서 보면은 불교의 선종이라고 이렇게 선종이라고 쓰죠. 선종이라는 것은 참선과 그렇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교의 일파인데 이 선종이라는 것은 무슨 자신만의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선종, 자기만의 깨달음 그렇죠? 그리고 단독의 깨달음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완전히 처녀성을 지닌 것 같았다. 이거는 이제 완전한 단독 그렇죠? 단독의 깨달음 그렇죠? 자기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진리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다, 뭐 공자님이 어떻게 말하고, 뭐 누가 어떤 성현들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그렇죠? 전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죠? 그다음에 이거는 또 갑자기, 그렇죠? 7월 20일 오전 2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그레지드의 글은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자유연상에 의해서 쓰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수 있겠죠. 자유롭게 쓰는 겁니다. 그죠? 기상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죠. 신은 될수 있는 대로 기다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외쳤다. 여기서 신은요. 항상 앙드레지드의 신은 무슨 신이라고 그랬죠, 제가? 앙드레지드의 신은 앙드레지드의 신. 앙드레지드에 있어서 신은 뭐냐면 그 기독교적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기독교적 신이 아니고 스피노자적 신입니다. 스피노자. 스피노자. 그러니까 신은 곧 뭐냐면 자연이죠, 자연. 이게 스피노자의 신적 개념. 그래서 이걸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 그죠? 모든 것에는 이제 신이 깃들어 있다. 이런 거. 모든 사물과 그죠? 우주의 자연조차도 신이고 그죠? 이렇게 범신. 이런 신에 가까워요. 그죠? 신은 될수 있는 대로 기다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신은 그러니까 곧 자연이 자연. 자연. 그러니까 지금 자연이 내가 지금 가서 뛰놀아야 돼야 하는 해야 뛰놀아야 하는 자연. 뛰놀아야 하는 자연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치?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언제나 생명이 순환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그쵸? 생명은 언제나 그죠? 이렇게 그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은 뭐, 너,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쵸? 생명은 더 일찍 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를 덜 기다리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또, 그쵸?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쵸? 더 일찍 자리에 들어, 일찍 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그쵸? 생명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순간은 새벽이죠. 항상 자연이 새로워지는 시간들, 그쵸? 새로움을 잘 느낄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앙드레지드의 책에는 새벽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그쵸? 그에 못지않게, 그쵸? 황혼이라든지, 밤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황혼이나 밤 같은 건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시간대로 또 많이 등장하죠. 새벽을 찬양하는 또, 그쵸? 너희는 우리의 가장 귀중한 즐거움이었다. 왜냐면 만물이 깨어나는 시간이니까요, 그죠? 미어, 여름의 새벽들이요. 나날의 봄들이요. 새벽들이요. 봄과 여름의 새벽. 봄과 새벽을 연매하죠. 여러분, 그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는 위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그때 무지개가 떴을 때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있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달을 볼수 있을 만큼 저녁 늦도록 자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새벽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뭐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낮잠에 대한 또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거죠, 여러분. 네. 자유현상에 의해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겁니다. 네, 보시면 여기 그죠? 새벽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에서 새벽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뭘로 했을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있었다. 그다음에 자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것 다시 뭡니까? 수면에 대한 이야기로 그쵸? 건너가죠. 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낮잠으로 그쵸? 자연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흐름처럼 그냥 이렇게 자유 그쵸? 자유 의지로 이렇게 그쵸? 자유 연상으로 자유 연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쵸? 낮잠. 그다음에 볼까요? 여름철 한낮의 잠을 나는 맛보았다. 굉장히 달콤하죠? 너무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일을 끝마치고 쓰러져 자는 잠. 진짜 꿀잠이죠. 여러분, 아까 전에 이 새벽에서, 새벽에 깨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여러분. 2시. 잠든 어린아이들. 숨 막힐 듯한 정적, 그렇죠?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지만 그만두고 애들 깨울까 봐 자기가 그만둔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네. 그리고 사라사 커튼 냄새, 그렇죠? 히아신스와 튤립, 히아신스와 튤립이니까 초봄인 것 같죠? 열려 있는 빨래, 그런 그냥 그 묘사하는 거죠. 안온함, 안락함 이런 거를 그렇죠. 땀에 젖어 눈을 뜨면 왜 땀에 젖었을까요? 여름인가 보죠. 심장 아니면 꿈을 꿨나요? 문득 몸서리 처진다. 가벼운 머리. 후련한 육체. 자고 일어나서 그렇겠죠? 기공이 수없이 열려 있어. 여기
나무에도 기공, 그렇죠? 그래서 감각이 깨어나는 거죠. 감각이 열려 있는 거. 너무나 감미롭게 밀려드는 듯한 느낌. 여러분 이게 저기 고기압 날씨가 좋을 때죠. 고기압일 때, 저기압일 때 이런 기분이 안 들죠. 그렇죠? 그래서 사물이 너무나 감미롭게 밀려드는, 야 파도 치듯이 들어오는,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시골에서,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사는데 시골에서 살면 느낄 수 있어요. 사시사철도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제저먼 곳이 보입니다. 도시에서는 자기 앞에 건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 앞에 바다까지 보이거든요. 눈이 씻기는 느낌. 그리고 봄이 되면 그 뒤에 뒷산이, 그 뒷산에서 이제 찔레꽃이 냄새가 이렇게 파도처럼,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 물결처럼, 이렇게 시냇물처럼, 폭포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냄새들이 이렇게 와서 후각을 자극하죠. 그때, 그럴 때, 그런 봄날에 진짜 그야말로 모든 감각이 열려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거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쵸? 절대 도시에서 못 살게 되죠. 낮게 걸린 해. 저거네요.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쵸? 해 잔디밭. 다음에 해 저물 무렵에 뜨인 눈. 눈이 해질 무렵에 오 저녁 사색의 그윽한 술맛. 눈앞에 펼쳐지는 저녁의 꽃들, 미지근한 물로 이마를 씻고, 그다음에 또 외출. 지금 되게 단편적으로 과수장들, 그렇죠? 과수원 담장들, 그렇죠? 이거 둘러친 울타리 속에서 햇볕을 받고 있는 정원, 길, 자유현상으로 지금 계속, 그쵸? 직장에서 돌아오는 가축들, 볼 필요도 없는 낙조, 그쵸? 그다음에 그쵸? 이렇게 한탄은 이미 충분하다. 이건 그죠? 예전에 이런 그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쵸? 지금 굉장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 등불 옆에서 다시 일손을 잡는다. 다시 또 노동을 하는 건가 보죠. 그다음에 또 나타나엘이요. 이번에는요, 잠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자리에 관해서는 그대에게 무엇을 말할까? 이 사람은요, 나는 집갈이 위에서 잠을 잤다. 편안한 곳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뭘, 집갈이는 항상 그 여행에서도 집 위에서 잠을 잤다고 그러잖아요. 이 집갈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거 무슨 상징? 상징하는 것은 바로 자유죠, 자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 구속이 없는 상태, 구속이 없는 상태, 그렇죠? 이런 것을 이야기한 거 있죠. 집갈이 위에서 잠을 잤다. 그 다음에 밀밭 고랑에서 자기도 했다. 풀밭에서 햇빛을 받으며 자기도 했다. 밤에는 건초 쌓인 헛간에서 잤다. 여러분 이게 일반인 같으면, 그쵸? 왜 그런 데서 자냐, 그쵸? 몸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앙드레지드는 진짜 졸릴 때 그냥 자는, 그쵸? 그래서 자유롭게, 진짜 구속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속이 없고 자유로운 상태. 나뭇가지에 해먹을 달아내기도 했다. 여러분 해먹 아시죠?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거. 물결에 흔들리며 자기도 했다. 배 위에서 잤다는 얘기죠. 그렇죠? 배의 갑판 위에서도 잤다. 얼빠진 눈
같은 선창을 마주보며, 그렇죠? 예, 여러분 그 예, 이렇게 배에 보면요, 이렇게 동그란 그 있잖아요, 그렇죠? 선실에 보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방이 있으면, 그렇죠? 옛날 배들 보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창이 있잖아요, 그렇죠? 방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돛대가 있고, 그렇죠? 야, 돛대나니 이렇게 해서 배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여기서 선장실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3등석 여기에, 그렇죠? 방마다 눈동자 같이 생겼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선창을 마주보며 선실의 비좁은 침상에 누워 자기도 했다. 창녀들이 나를 기다리는 잠자리도 있었다. 총녀랑 같이 잤다는 얘기죠, 그죠? 네. 내가 어린 소년들을 기다렸던 잠자리도 있었다. 이거는 그거죠. 앙드레지드의 그 뭐라 그럴까? 앙드레지드의 동성애적 성향을 그쵸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글 요즘에 쓰면은 그쵸 아동 청소년법으로 잡혀가죠, 그쵸? 근데 왜 앙드레지드한테는 이런 얘기를 안 하냐, 그쵸? 앙드레지드한테는 이거는 이미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종의 이중 기준이죠. 하나도 부드럽게 드리워진 천이 내 육체처럼 사랑을 위하여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 같은 잠자리도 있었다. 이것도 관능적인 그런 거죠. 관능적 쾌락의 장소들이죠, 그죠? 나는 들에서 늪바닷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잤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유롭게, 그죠? 그래서 락하듯이 잠을 자기도 했다. 달리는 기차 속에서 잠시도 움직임의 감각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자기도 했다. 나타나엘이여, 잠을 훌륭하게 준비할 수도 있다. 상쾌하게 잠을 깰 수도 있다. 그러나 훌륭한 잠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훌륭한 잠은 없다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쵸? 지금 앙드레지드가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다 어떻게 잠자리에서 이렇게 잤다, 이런 식으로 잤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이것이, 그죠? 실제로 그러네요. 자기가 훌륭하게 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네요, 그죠? 신기하네요. 그러기에 꿈도 현실이라고 여겨질 때만 좋은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잠일지라도. 그쵸? 현실의, 그러니까 현실, 꿈은 결국 현실만 못하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죠? 왜냐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상이고, 그쵸? 그것이 진짜 완전한 현실이라면 오히려 상관없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상이잖아요. 어떤 생명이라든지 이러한 것의 즐거움, 이런 것에, 그다음에 어떤 순환이라, 생명의 순환이라든지 어떤 사물의 즐거움, 이런 건 바로 현실 세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실제, 실존하는 것들만, 그쵸?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잠일지라도,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딱그또 끝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깨어나는 순간만은 못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뭡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꿈이라도 현실만 못하다. 그래서 깨어나는 순간, 그죠? 이거다. 현실, 그다음에 꿈, 그죠? 그래서 당연히 꿈보다 현실이 훨씬 중요하고, 그죠? 그죠? 현실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앙드레지드는 항상 뭐와 뭐를 대비시키냐면요, 그죠? 대비시키냐면, 그다음에 영혼과 육체라든지, 그죠?
꿈, 현실, 그쵸? 다음에 사물, 사상 이런 게 있으면, 그쵸? 아, 잘못됐다. 꿈, 현실, 다음에 사상, 사물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그쵸? 옛날에는 이런 이원론 중에서, 그쵸? 이원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강드레지든 그게 아니죠.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쵸? 신, 그다음에 자연 이렇게 있으면, 그쵸? 신도 자연과 같을 때에만, 그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현실에, 여러분 이게 천상이라면, 그쵸? 천상에 있는 세계라면, 그쵸? 천상에 있는 세계라면, 형이상학적인, 그쵸? 형이상학적인 세계라면, 여기는 형이하학적인 세계인데, 이 하학, 형이하학적인 세계를 옛날에는 중요하게 안 생각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거보다 이러한 것을, 그쵸? 몸, 그쵸? 몸, 정신보다 몸, 이런 걸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쵸? 여기. 이걸 바로, 여기는 지상이죠. 그쵸? 지상의 양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상이 중요해서 지상의 양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3번째 또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저기 그 내일 또 나머지 지금 6장인가 7장인가 6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저 마치고 또 그다음에 계속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끝낸 것 같아요. 3분의 2, 아 4분의 3 정도 끝낸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나면 또 새로운 텍스트를 할 거니까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아, 어떤 걸할 건지 다 정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기대를 한껏 드높이기 위해서 아직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해석하는 것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해석하는 것,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느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구입해 주시고요. 예, 이 책은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책의 판본은 김화영 선생님께서 번역한 민음사판, 그렇죠? 앙드레시드 지상의 양식입니다. 예, 세계 문학전집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 하나의 시리즈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께서 아마 이 책을 딱 정주행하시면 정말 얻는 게 많으실 겁니다. 그거는 확실하다고 저는 이제 공언하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